글로벌 뷰의 김예술입니다.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애플이 이르면 다음 달 5일자로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과 스웨덴,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앱스토어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이폰에서의 인앱 결제 가격이 $0.99당 1,500원씩 인상이 되는데요. 현행 1,200원에서 약 25%가 증가한 수준입니다. 이 애플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과 관련해 새 규제를 반영한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다른 지역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. 다만 구독 서비스의 경우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도 했는데요. 이 블룸버그는 달러의 강세가 이번 인상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 미국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해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. 이 급격한 엔화 가치 약세를 겪은 이 일본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의 가격이 약 30%가 오르기도 합니다. 이 애플이 앱스토어 가격을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인상폭이 꽤 커서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제재에서 제외해달라면서 미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SNS에 여성의 의문사와 히잡 의무 착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이제 게시가 되자 이란 당국은 SNS 사용을 차단하는 듯 인터넷 접속을 이제 막았는데요. 이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저궤도를 떠다니는 수천 개의 위성을 이용해 이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걸로 현재는 7개 대륙 모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머스크는 세계 외딴 지역에서도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스타링크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테나 접시 모양의 단말기인 터미널 5천여 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.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관련한 움직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 포드 자동차가 여전히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, 그리고 미완성 차량 등 이렇게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3분기 예상보다 높은 비용과 부품 부족으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. 이 포드는 3분기 말 예상보다 많은 4만여 대의 차량이 부품 부족으로 고객에게 인도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포드는 인플레이션 탓에 이 부품과 재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라고도 했는데요. 지난 7월 인플레이션 압력에 다양한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당시 올해 3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2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 지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 포드의 3분기 실적은 다음 달에 공개가 되는데요. 이 간밤 포드의 주가는 12%가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발표한 내용과 함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뉴욕 증시의 급락세로 인해서 미국 기술 업체들의 기업 공개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. 이 다른 업종의 IPO는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술 업체들의 상장은 앞으로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예정인데요.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들어 상장 규모 5천만 달러가 넘는 기술 업체들의 IPO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 대형 기술주 IPO가 237일째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인데요. 이는 2000년대 초반 닷컴 거품의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앞서는 셈입니다. 특히 이 주식시장의 약세는 새로 상장한 종목들의 직격탄을 날렸는데요. 이 상장 종목들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높아지지 않는 이상 IPO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. 이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기술주들의 상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관련 뉴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